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저녁에 이렇게 와주신 거 감사드리고, 슬라이드는 전부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그 미국에 있을 때 만든 거라서, 근데 워낙 그 단순한 영어고, 또 한국 사람이 만든 영어라서 콩글리시예요. 그래서 이해하시겠습니다. 그냥 보시면 되고, 오늘의 주제는 이렇게 개발자. 그러니까 여기서 개발자라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특히 게임, 제가 게임업계 있기 때문에 게임업계 개발자들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그런 이야기인데 막 개발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뭐 대학생이라든지 아니면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더 성장하고 싶으신 그런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기구에 익숙치 않아서. 네.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한글화 컴퓨터, 여기 그런 회사가 있다는 걸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글화 컴퓨터에서 6년 정도 아래 한글 개발 팀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99년에, 꽤 오래전이에요. 16년 전에 미국 가가지고, 톡센더라고 이렇게 보이스 이메일 솔루션 같은 거 만들고, 그 다음에 핸드스토리라고 모바일 소프트웨어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국 왔더니 지금 아이폰이나 뭐 안드로이드 앱 개발하신 분 중에 옛날에 핸드스토리 써본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제가 놀려먹었죠. 노인네 엔진이라고. 이거 써본 사람들은 진짜 옛날 사람들이라서. 그리고 블리자드에 2004년에 들어가서 한 11년 정도 리드 소프트 엔지니어 일하면서 뭐 쉐어드 테크놀로지, 뭐 와우 스트리밍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배틀넷 데스크탑 런처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고 최근에는 하스톤 팀으로 옮겨서 그 하스톤의 iOS 안드로이드 버전 만들고 그다음 그거 관련해서 이런저런 일들 많이 하고 그리고 미국에 한 16년 정도 있으면서 한국에 이렇게 강연을 계속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근데 뭐랄까 이런 한국의 미래가 소프트웨어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사실 저희가 뭐 관광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농산물이 많은 것도 아니니까 결국 산업인데 산업도 남의 거 갖다가 만드는 데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쭉 생각해 보시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IT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살리는 것밖에 없는데 그런 의미로 저도 한국에 계속 와서 이렇게 이런저런 NDC라든지 기회 있을 때마다 강연을 하는데 아예 한국을 가자. 한국으로 가서 이제 한국에서 좀 기회 있을 때마다 강연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하자 이런 이유도 있고 또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는 어떻게 보면 이미 1등 회사잖아요. 1등 회사에서 계속 일하는 게 재미가 없어가지고 블리자드를 좀 무찌를 만한 회사를 한번 가보자 그런 의미로 이제 넥슨에 옮겨가지고 거기서 뭔가 글로벌 플랫폼 이렇게 게임 하나 만들어서 전 세계를 활용해보자 뭐 이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넥슨을 옮겨서 지금 막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그 정도고요. 지금부터 이제 9가지 기술을 다뤄볼 건데요. 그래서 일단 하드 스킬, 뭐 소프트 스킬, 비즈니스 스킬 이 정도인데 일반적으로 뭐 개발자가 돼야 된다. 그럼 사람들이 그냥 프로그래밍만 생각해요. 뭐 코딩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C++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9분의 1이에요. 항상 회사에서 성공하는 개발자는 어떻게 보면은 그 코딩을 잘해서 성공하는 개발자는 없어요. 다른 여러 가지를 다 잘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얼굴만 이쁘다고 뭐 세계 1등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 성격도 좋고 연기도 잘하고 뭐 이것저것 다 잘해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인데 하여튼 베이직은 하드 스킬입니다. 그래서 뭐 베이직 날리지, 뭐 언더스탠딩 포 프로덕트, 제품에 대한 이해, 그리고 개발 사이클 같은 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일반적으로 좀 훌륭한 개발자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 정도는 보통 1년에서 5년 정도 개발한 사람들, 막 업계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 정도가 될 거고 미국 회사들 기준으로는 보통 이런 거를 이제 어소시에이트 소프트 엔지니어 아니면 소프트 엔지니어 이거를 어소시에이트 초급 개발자 아니면 소프트 엔지니어 중급 개발자 그 정도로 구분을 해요. 이제 그 이상 가면 이제 고급 개발자로 되는 거고요. 그래서 베이직 날리지는 간단해요. 아 참 옆에 책 같은 게 나오는데 이 책들은 그냥 그 주제에 관련돼서 제가 생각했을 때 괜찮은 책들 하나 적어놓은 거예요. 따로 그 주제하고 1대1로 매치하는 건 아닌데 그냥 찾아보시면 도움 되겠다 싶어서 넣어놓은 거니까 배경 그림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한 번씩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베이직 날리지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직장에서 공부하고 결론은 혼자서 공부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도와주기는 하지만 내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 베이직 날리지는. 그래서 뭐 수학이나 물리, 프로그래밍, 랭귀지, 뭐 알고리즘, 데이터 스트럭처, 디자인 패턴, 많죠. 이 수많은 거를 자기가 알아서 계속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 좀 힘들죠. 계속 어깨는 바뀌고 새로운 게 나가는데. 근데 제가 대학교 때 제가 토목공학과를 나왔어요. 원래 토목공학과를 나오면서 어떻게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서 한국어 컴퓨터에 가게 됐는데 그때 친한 선배 형 중에 하나가 토목공학과를 나왔는데도 코딩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한테 우리 같이 가자 한국어 컴퓨터. 그랬더니 그 형이 싫다 그러면서 이유가 자기가 한국어 컴퓨터를 가면 소프트웨어 업계니까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생각에 감히. 근데 토목업계를 가면 뭐 똑같거든요. 저 토목업계에서는 이렇게 결국 이렇게 다리 만들고 뭐 건물 만들고 하는 거라서 지난 300년 동안 발전한 게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배운 걸로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수 있는 안전한 토목계로 가겠다.
그리고 저는 아 그런가 그러다가 그냥 한글과 컴퓨터 갔는데 제가 직장 생활 22년 동안 했는데 지금 22년 동안 공부한 걸 생각하면 정말 많이 했죠. 근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거는 그 사이에 수많은 공부한 거를 다 버렸죠. 그리고 다시 공부했어요. 예를 들면은 저는 초창기에는 코볼 프로그램으로 활동하면서 상용 소프트도 만들고 나중에 베이직으로 그 코볼 ID도 만들어서 팔고 포트란으로 뭐 이렇게 땅 파는 프로그램 짜서 돈도 벌고 사이사이에 굉장히 많은 언어도 쓰고 기술도 썼지만 지금은 다 버려졌어요. 지금은 전혀 다른 거 쓰고 있죠. 그러니까 원래 이런 거예요. 이 업계 자체가 이렇게 배우고 버리고 배우고 버리고 하면서 계속 바뀌는 그러니까 저희 자체가 저희 엔지니어들 자체가 계속 변하면서 발전하는 그런 개념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이 업계에 들인 이상 여러분들은 여기 온 것부터가 시작이겠지만 계속 공부하시면서 버티는 게 업계에서 살아남는 길이지 내가 지난 10년 동안 C 썼으니까 죽을 때까지 C를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장르를 계속 공부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리모컨이 잘 동작이 안 되는군요. 네. 제품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왜 소프트웨어들이 안 좋은가 라는 책인데 생각해 보시면은 그 쓸만한 소프트웨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나 웹사이트들이 가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안 돼요. 이렇게 UX,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잘 신경 쓰면서 만들어준 프로덕트들이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개발자들이 뭐랄까 그냥 스펙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라는 거에 그냥 만들기만 해요. 그거보다 좀 더 한 발 앞서서 정말 사람들이 쉽게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 쉽게 쓸 수 있는 웹사이트를 만들기보다는 그냥 스펙대로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프로덕트하고 소프트웨어들이 얼마나 대충 만들었나. 여러분들도 뭐 집에서 이렇게 뭐 관공서 웹사이트를 간다든가 뭐 쇼핑 웹사이트를 간다든가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쓴다 하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만큼 개발자들이 그냥 개발만 하는 거예요. 만들기만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쓰여지는가에 대한 고민을 안 하는 거죠. 결국 그래서 제품에 대한 분석력이 뛰어나야 훌륭한 제품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그래서 훌륭한 사용자가 훌륭한 개발자가 되는 거죠. 제가 블리자드 다니는 동안 많은 질문 받은 게 왜 블리자드는 그렇게 재밌는 게임 만들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이제 지금은 이제 넥슨으로 왔으니까 이제 블리자드 칭찬을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아는 게 도둑질이라고 블리자드에서 배운 거를 여기서 써먹어야 되니까 그 블리자드 직원이 한 5,000명 정도인데 5,000명 다 엄청난 게이머예요. 뭐 집에 게임이 뭐 300개, 400개씩 있는 그런 게이머들이 미친듯이 게임만 하는 사람들이 게임이 좋아서 블리자드로 와요. 그런 사람들이 회사에서 게임을 신제품을 만들었다 그러면 인터널 테스트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인터널 테스트 할 때 그 사람들이 해보고 커멘트를 주는데 막 A4 10장씩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거를 다 받아보고 그 사람들이 다 좋아할 때까지 게임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가서 실패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좋아할 때까지 계속 다시 만드는 거예요. 뭐 디아블로 3 같은 경우에는 그 10년, 11년을 다시 만든 거죠. 몇 번을.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죠. 우리는 디아블로 3를 11년 걸려서 만든 게 아니라 디아블로 3.1, 3.2, 3.11까지 11번을 새로 만든 거라고. 그렇게 계속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제품에 대한 이해고 제품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사업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이나 뭐 소프트웨어 회사 같은 거 막 시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뭐 개발을 막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충고를 해요. 예를 들면 식당을 연다. 그러면 세 가지 타입의 식당을 여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첫 번째는 뭐 돈을 벌기 위해 식당을 연다. 굉장히 좋은 의미예요. 아니면 사용자를 행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음식 먹는 걸 보는 거가 즐거워 식당을 열 수도 있겠죠. 세 번째는 그냥 요리 만드는 게 좋아 식당을 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컨셉 자체를 잘 이해하는 거죠. 내가 식당을 만드는 이유는 돈을 벌고서인가? 아니면 요리하는 게 좋아서인가? 아니면 먹는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걸 좋아하는 건가? 뭐 적절하게 세 개를 섞어야죠. 아무리 뭐 맛있는 걸 만들어도 돈을 못 보면 망하는 거고 또 사용자가 싫어하면 맛있어도 망하는 거기에 다 생각을 해야 되지만 결국은 고객을 계속 생각하는 그리고 고객을 생각한다는 거는 제품을 생각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내 기계 설정이 뭐 다른 사람하고 전혀 다르다. 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얀 백그라운드로 윈도우를 쓰는데 나 혼자 특출나서 까만 백그라운드로 쓴다. 이런 사람이 일반 사람들이 쓰는 소프트웨어 만드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자기가 쓰는 환경이 아니니까. 결국은 일반 사용자와 비슷한 환경에서 쓰는 게 좋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이제 집에서 컴퓨터 같은 거 쓸 때 그냥 산 그대로 많이 써요. 최대한 커스터마이즈 안 하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는 일반 그 상태로 쓰려고 애를 써요. 이걸 일부러 최적화시키는 그 속도가 빨라지는 건 괜찮지만 그걸 너무 다르게 하면 문제가 있어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있다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회사 전체 네트워크 스피드를 갖다가 뭐 500kbps로 늦춘대요. 사람들이 직접 써보라고. 이렇게 느린 상황에서 페이스북이 잘 도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라고. 그러니까 항상 사용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발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개발 사이클이죠. 그래서 다섯 단계로 보통 나오는데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하고 모델링하고 실제로 구현을 한 다음 그걸 테스트를 하고 출시를 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갔을 때 그 피드백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상황에 따라서 제품을 업데이트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 개발자들이 이런 큰 디벨로먼트 사이클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개발이지 뭐 만드는 거 아니야? 그런데 아니에요. 이 다섯 단계에 대해서 제가 페이스북에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친구들한테 이제 퀴즈로 당신네 회사는 이거 각각에 대해서 시간을 얼마큼 쓰십니까? 그랬더니 답들이 다 다르긴 하는데 대부분 나온 결론들은 하나에 똑같이 써요. 제가 볼 때 정답은 없지만 그래도 1대1대1대1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개발에다가 한 달을 쓰고 싶다. 그러면 요구 조건 분석하는데 한 달을 써야 돼요. 이걸 요구 조건 분석하는데 일주일 쓰고 개발을 뭐 석 달 쓴다. 그러면 이미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을 만든다. 그러면 지금 시장 상황 파악하고 만들고 싶은 게임을 찾는데 한 달을 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떤 식으로 만들까 고민하는데 한 달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만드는데 한 달, 그리고 테스트하는데 한 달인 거죠. 그러니까 개발의 큰 흐름을 계속 보시면서 이 프로세스 자체를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과정이 어딘가도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리콰이어먼트 분석 단계인지 아니면 테스트 단계인지를 생각을 하셔야지 요 뒤로 넘어간 다음에 다시 또 앞으로 확 가면은 망하는 지름길이거든요. 근데 뭐 애자일 아니냐, 빨리빨리 해야 되지 않냐, 어떻게 한 단계 한 단계 하고 가냐 그렇게 물어보시면 그거에 대한 정답은 이 단계 단계를 빨리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을 좀 쪼개서 그 일부분의 리콰이어먼트를 받고 그걸 디자인한 다음 개발을 해서 테스트해서 이거 완성됐다. 그리고 나머지를 계속하는 거죠. 결국 이 사이클을 빨리 돌리는 게 정답이지 이 사이클을 무시하는 게 정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구글에서 나온 책인데 구글이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테스팅하는가. 그래서 훌륭한 개발자라 그러면 테스팅에 대한 좀 철학이 있어야 돼요. 이 QA란 무엇인가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되고 굉장히 이 제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QA와 테스팅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C++, 뭐 C# 그런 거 공부하듯이 테스팅에 대해서도 책을 좀 보시고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테스트 종에서 봤을 때 이 전체 그림을 볼 수 있어요. 그래야 단순하게 개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품을 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개발자와 제품 출시자의 사이는 큰 사이가 있는 거죠.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팀을 꾸릴 때 어떻게 사람들의 스타일을 좀 분석을 하고 그러는데 그때 뭐 이니시에이터, 그다음 임플리멘터, 피니셔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이니시에이터는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막 아이디어도 많고 뭘 만들자 그러고 디자인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실제로 일을 시키면 이제 좀 벌벌대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이제 그 사람들 입코딩이라고 부르는데 원래 입코딩의 4단계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발코딩을 하다가 그 다음에 손코딩을 하다가 나중에 입코딩을 하고 거기서 한 번 더 발전하면 이제 뇌코딩이라고 상상 머릿속으로만 도는 걸 막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여튼 그 입코딩 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래도 그런 식으로 나와야 아이디어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중간에 임플리멘터들이 이제 와가지고 막 개발을 해서 완성을 하죠. 근데 그 사람도 완성은 못해요. 왜냐하면 일을 끝내라 그러는데 계속 더해요. 기능을 더해요. 근데 웃긴 거는 기능을 더해서 출시는 못해요. 기능을 빼야 출시를 해요. 이게 짐을 줄여야 이사를 갈 수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이제 적당할 때 빠지고 피니셔가 오면 피니셔들은 보통 하는 일 중에 일부분을 빼요. 막 한 30%는 이거 안 해도 된다. 필요 없는 거 다 빼고 그 30% 뺀 능력으로 나머지 걸 조금 더 마무리해서 빼서 출시하는 거죠. 결국 그런 식으로 이니시에이터, 임플리멘터, 피니셔 나눠져 있는 것처럼 이런 개발 단계에 대한 그림도 있어야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서 개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앉아서 막 코딩만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 이 세 가지를 다 하면서 한 5년 정도 지나가면 꽤 쓸만한 개발자가 돼요. 그러면은 큰 그림도 볼 수 있고 개발을 시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수 있고 제품도 만들 수 있고 인정받죠. 근데 이거는 훌륭한 개발자인 수준이지 개발 팀장이 되기 힘들어요. 이제 팀장이 되려면 그 한 단계를 올려야 돼요. 여기부터는 상당히 어려운 주제가 되는 거고 제 개인적으로 이 4, 5, 6번만 집중적으로 한 1시간 반짜리 세션도 있어요. 나중에 여기서 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때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와서 들어보시면은 이렇게 관리란 무엇인가, 소프트웨어 개발 관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뭐 팀원이 한 명이건 두 명이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개발하는 것과 개발 관리하는 건 다른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다른 시간 있을 때 들어보시겠습니다. 보통 6년에서 10년 정도 개발한 사람들이고 이제 중급 개발자 아니면 고급 개발자 정도가 될 거고요. 이 디버깅 더 디벨로먼트 프로세스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번역본이 한국에 들어와 있어요. 이거 팀장이 되고 싶은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디버깅 한다 그러잖아요. 뭐 코딩 할 때 문제가 있으면 디버깅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개발하면서 가장 디버깅 해야 될 거는 아이러니하게도 만들고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 개발 과정을 디버깅 해야 돼요. 그 개발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엉뚱한 데 시간을 쏟고 있는 거예요. 막 QA가 빌드를 받는데 1시간이 걸린다든가 QA가 엉뚱한 테스트를 한다든가 뭐 개발자가 뭐 기계에서 엉뚱한 모듈을 만들고 있다든가 뭐 기계 자체가 문제가 생겨서 사실 코딩을 늦게 한 것들인가 랭귀지를 처음부터 잘못된 걸 썼다든가 아니면 잘못된 제품을 만들고 있다든가 문제는 수없이 많아요. 그 코드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개발 자체가 문제가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 개발 자체에 문제 있는 걸 분석하는 그런 책인데 추천서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팀 매니지먼트, 프로세스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젝트라 하면은 이제 그 과정이죠, 과정. 그 제품을 만드는 과정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사람이 들어가고 언제까지 만들어야 되고 뭐 무슨 기술을 써야 되고 어떤 기능을 해야 되고 그 기술을 말고 나머지를 다 프로젝트라고 봐야 되는데 그 프로젝트에는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 이 일을 왜 하느냐? 그리고 what? 무엇을 만드느냐 우리가. 그리고 이제 how로 가면은 예를 들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how가 있고 테크니컬 매니지먼트 how가 있는데 이 일이 뭐 누가 언제까지 하느냐 그런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적 하우가 있는 반면에 테크니컬 매니지먼트 하우 무슨 기술을 쓰고 어떤 시스템에서 돌아가느냐 그래서 사실 why는 하나고 what은 하나인데 how는 두 개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뭐 어쨌든 왜 이 질문에 대해서 그 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사실 한 사람만 막 달려가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끌려간다는 이야기죠. 한번 같이 일을 한다면 물어보세요. 이 일을 왜 하는 것 같아? 그 why에 대한 대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그리고 what, 우리가 만드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그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how에 모든 사람이 동의를 했을 때 다 전력으로 달려갈 수 있는 거죠. 이게 결국은 모든 개발은 지금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그 시간 낭비가 많은 거고 그 시간 낭비를 줄이려면 기본부터 깨끗이 정리하고 가야죠. 그래서 개발할 때 제일 힘든 게 이제 트리플 컨스트레인트라고 이렇게 세 가지 제약 같은 걸 보는데 결국 저희가 싸우는 거는 코스트, 얼마나 사람이 많이 들어가는가, 타임, 얼마나 시간이 많이 있는가, 그리고 스코프,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가, 이 세 가지인데 일을 하다 보면 항상 시간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잖아요. 돈이 부족하다는 거는 사람이 부족하다는 거죠, 리소스. 결국은 리소스를 포기하고 시간을 포기하면 스코프가 확 줄어들죠, 이 그림에서 보듯이. 그래서 떨어져 나간 게 잘 자르면 괜찮은데 잘못 자르면 퀄리티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걸 다 잘라버리면 제품은 나가긴 나가는데 쓸모없는 제품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뭐 일하다가 시간도 없고 사람도 부족하다고 무조건 이걸 잘라버리면 안 돼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면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거인가를 좀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셔야 되고 사람이 없으면 있는 사람 가지고 어떻게 잘 써야 될지 그걸 연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자르는 게 정답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이 시간과 그 코스트를 잘 관리할 건가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른 세션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야기 나누면 너무 길어지고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는 방금 말했던 그 삼각형. 시간, 결국은 시간 싸움이고 결국은 사람 싸움이에요. 그걸 어떻게 관리하냐에 대해서 이제 많은 책들이 나와 있고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으니까 그런 받아보시면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이제 팀 관리. 결국 사람 관리예요. 이게 제품 개발 관리, 그 다음에 기술 관리, 그 다음에 사람 관리거든요. 결국은 세 개 축이에요. 모든 팀은 세 개 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행복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좋은 기술을 써야 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제품이 훌륭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품 관리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고 사람 관리가 이렇게 팀 매니지먼트, 피플 매니지먼트인 거고 테크니컬 매니지먼트가 기술적으로 훌륭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팀의 어떤 3요소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팀이 생긴다. 그러면 맨 처음에 팀이 생기면은 이런 4단계를 거치면서 발전한다 그래요. 그래서 forming, storming, norming, performing인데 맨 처음에는 그냥 막 생긴 거예요. form 막 뭉친 거죠. 근데 그때는 서로 난리지가 공유가 안 되고 트러스트도 안 돼요. 서로 저 사람이 뭘 아는지도 모르고 또 내가 저 사람을 믿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같이 있는 것 뿐이지 서로 협력이 안 돼요. 그러다가 이제 스토밍 점점 사람들이 뭐를 아는지 알죠. 아 쟤는 C++ 잘 알고 나는 자바를 잘하는구나 알지만 그러면서도 싸워요. 왜냐하면 이제 서로 눈치를 봤으니까 이제 또 정체 파악했으니까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걸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막 싸우기 시작하면 스토밍이 일어나는 거고 폭풍이 일어나는 거고 노밍 이제 잔잔해져요. 이제 분위기가 좀 좋아졌죠. 그러면은 드디어 사람들이 그때까지 막 싸우던 거에서 한 발씩 물러서 오케이 그럼 클라이언트는 C++ 짜고 서버는 자바로 짜자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잘해보자 그런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는 게 노밍이고 그때쯤 됐을 때 드디어 이제 서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콜라보레이션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만 와서 훌륭한 팀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이제 더 뛰어난 팀은 그 다음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1+1+1이 2가 아니라 1+1이 3가 돼야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소프트웨어 개발을 제가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소프트웨어 개발이 뭐냐. 그래서 저는 쉽게 이야기했어요. 간의 소공업 비슷한 거다. 집에서 그냥 이렇게 도끼 만드는 거하고 비슷한 건데 이거는 다른 제품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 자동차를 만들고 뭐 하면은 항상 그 기술의 제품이 쌓이는 거거든요. 점점. 근데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개발은 이 사람에게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예술가 30년 동안 그림 그렸던 피카소가 그 기술이 어디 다 있는 거예요. 피카소가 그린 그림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트 쪽으로 가면은 완전히 그냥 그 사람한테 다 쌓여 있는 거고 이 개발 쪽으로 뭐 자동차 같은 쪽으로 가면 이미 만들어 놓은 모든 그 기술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온 모르는 사람들도 버튼 몇 개 누르면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이제 이 여기 자동차 쪽에 계신 분이 계시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랬을 때는 그런 일반 공업 쪽은 그렇다 치면 소프트웨어 같은 건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아트적으로 저희한테도 기술이 있고 사회에서 만들어진 파운데이션을 섞어서 쓰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는 아트 같은 경우는 혼자서밖에 못해요.
뭐 피카소가 다른 사람하고 동동 작업하면서 그림 그릴 수 없잖아요. 근데 소프트웨어 개발 같은 거는 그런 창조적인 일을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너는 그림 그리고 너는 뭐 엔진 만들고 너는 이 기획하고 같이 해서 엄청난 게임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소프트웨어 하나를 가다가 몇십만 명이 몇천 명이 모여서 만든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죠. 그런 사람들을.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즈 7 출시하고 이렇게 체육관에 모여서 축하 파티를 했대요. 이제 잘했다 스티브 할머가. 근데 7만 명이 모여요. 7만 명이. 그러니까 상상이 안 돼. 7만 명이 모여서 안 싸우고 제품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일해보시죠. 하시잖아요. 한 3명만 있으면 싸우는 거. 근데 제가 한 번은 저 윈도우 태스크바가 막 버그가 너무 많아갖고 마이크로소프트에 항의 메일을 보냈어요. 이제 컨택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야, 이거 좀 이상하다. 그랬더니 답장이 오더라고요. 그거 25명이 만들어서 그래.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힘든 거죠. 근데 어쨌든 7만 명이 만드니까 윈도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면 7천 명 갖고 했냐? 못해요. 제가 볼 때도 7만 명은 적절한 숫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70명은 죽어도 안 되죠. 100년 걸리겠죠. 근데 저희가 뭐 이렇게 만드는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작은 소프트웨어도 있고 큰 소프트웨어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 보면은 1 플러스 1이 3가 되는 거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가면은 퍼포밍인데 퍼포밍은 네가 아는 거와 내가 아는 걸 합쳐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리지 크리에이션에 담긴 거죠. 그러니까 저는 클라이언트 말고 그 사람은 서버만 아는데도 둘이 같이 하다 보니까 서로 이해하면서 새로운 걸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개발을 하실 때 다른 사람과 일을 하실 때 내가 아는 거 네가 아는 거 둘이 서로 이제 반씩 나눠서 개발하자가 아니라 그걸 합쳐서 그 다음 것까지도 볼 수 있는 능력을 계속 키워야 돼요. 그래서 이 단계까지 가면은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 개발팀 내 사람들끼리 너는 뭐를 잘하고 너는 뭐를 못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도 다 알아야 되고 뭐 워크샵을 통해서 서로 장단점을 다 분석한다든지 뭐 비전을 안다든지 많은 걸 해야 되겠지만 또 자기 스스로의 어떤 타입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개발자들 타입을 Teach What You Know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게 What Type, Why Type, 뭐 How Type, What Type 이런 식으로 나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거는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의사소통을 하는가를 분석하는 건데 알아두시면 좀 도움이 되긴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다리를 지어야 된다라고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답변을 한대요. 무슨 다리를 지어야 되냐? 이게 What Type예요. 바로 그 일에 뛰어드는 거죠. 무슨 다리를 지어야 되냐?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한국 분들은 이 타입이에요. What Type, 무슨 다리 이렇게 지시를 하면 바로 뛰어드는 거죠. 그리고 Y 타입은 좀 삐딱한 사람들이죠. 왜 지어야 되는데? 다리 왜 필요해? 이렇게 약간 삐딱한 한국에는 좀 드물죠. 미국에는 무지 많아요. 뭐 일 시키면 따지고 달라드는데 영어로 이렇게 한참 설명하다 보면 막 화가 나고 어쨌든 요즘 한국에 와서 한국말 하니까 너무 편한 것 같아. 이거 영어로 하면은 진짜 막 화나는데 어쨌든 how 타입으로 가면은 다리를 지으라고 하면은 이제 그 방법론을 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콘크리트로 지어야 되냐, 쇠로 지어야 되냐 막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은 완벽하게 타고난 이제 개발자인 거죠. 기술자. 그래서 기술에만 집중하는 사람이죠. 이렇게 제품에 집중하는 사람, 그 이유에 집중하는 사람, 기술에 집중하는 사람. 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팀에 이게 한 3분의 1씩 적당히 섞여 있으면 제일 좋은 팀이에요. 누군가는 why를 생각하고, 누군가는 what을 생각하고, 누군가는 how를 생각해야죠. 하지만 엉뚱한 사람이 있어요. 항상 이렇게 폭탄이 있죠. 폭탄은 what if죠. 다리를 지어라. 그러면 배로 건너가면 안 되나요? 뭐 이런 사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화나죠. 지금 다리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이런 사람을 버리면 안 돼요. 여유만 있다면 그런 사람들 구석지에 잘 숨겨놓으면 언젠가는 아이폰 같은 걸 만들어요.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항상 out of box 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버리지 마시고 여유만 있다면 잘 챙겨두시면 이 팀의 영향만 없게 잘 남겨두시면 다 놔두면 보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블리자드에는 저런 what if 타입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엉뚱한 짓도 많이 하고 근데 한 10번에 한 번은 맞더라고요. 그 정도면 됐죠 뭐. 그리고 뭔가 일을 할 때 다른 결과를 바라면은 그 프로세스를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변화를 주는 건 쉽지 않아요. 특히 사람들이 성공하고 있는 프로세스에 변화를 주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성공하고 있는 프로세스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이에요. 이미 잘 되고 있지만 거기에도 끊임없이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해대는 사람도 있는 거죠. 저런 사람들이 이제 그 소 뒷걸음질에 쥐 잡는다고 엉뚱한 소리에다 성공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팀 내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 팀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롤들을 정확히 정해야 돼요. 교통정리를 해주는 거죠. 교통정리를 해줘야 사람들이 일을 해서 뭐 프로덕트 오너, 제품을 기획하는 사람, 그러니까 제품을 가진 사람이죠. 뭐 프로듀서, 이렇게 일을 관리하는 사람, 아티스트 그림 그리는 사람, 뭐 디자이너, 기획자, 엔지니어 개발하는 사람, 그리고 심지어 개발팀장이라 그래도 사실 개발팀장이 세 가지 역할을 다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프로젝트 리드, 프로젝트도 계획해야 되고 테크니컬 리드, 기술적인 것도 봐야 되고 피플 매니저, 사람들 인사고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역할이 팀 내에 다 흩어져 있어요. 그런 많은 역할들이 누가 뭐를 한다는 걸 정확히 정해줬을 때 사람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이 빨라지는 거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 빨라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간이 절약되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그 트리플 클라이언트 그 컨스트레인트에서 시간 부족한 거를 극복할 수도 있는 거고요. 결국은 그 역할 부담을 굉장히 정확하게 해주고 그리고 자기가 못할 것 같으면 남들한테 주고
못하는 걸 붙잡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걸 해줬을 때 팀이 관리가 잘 되고요. 제가 가끔 밖에 나가서 이렇게 강연 같은 거 할 때 그 블리자드 안에는 저런 프로듀서, 아티스트, 디자이너, 엔지니어 이제 네 가지 역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네 가지 역할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이건 뭐 하는 역할이냐? 그러면 그 역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쉽게 해주려고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 아티스트는 이렇게 커스터머 어트랙터, 이렇게 이쁘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오게 만드는 사람인 거죠. 커스터머 어트랙터, 그죠? 쉽잖아요, 이야기. 디자이너는 이렇게 석세스 메이커, 이렇게 제품을 진짜 재밌게 기획을 해야 결국 성공하는 거잖아요. 석세스 메이커. 프로듀서는 헬퍼예요, 헬퍼. 옆에서 그거 다 관리하고 커뮤니케이션 도와주고, 약간 한국에는 없는 놀인데 미국에는 이런 역할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다 도와줘서 일을 되게 만드는, 그러니까 의사소통 도와주는 사람이라는데, 뭐 의사소통 다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주 위험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사실 옆에 사람들하고 의사소통 잘 못하고 계실 거예요. 만약 잘하고 있다고 믿으면 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거 위험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한 70%만 서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대충 나머지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각자 일하고 그냥 귀찮으니까 싸우지 말자 그런 거지, 생각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완벽하게 의사소통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그걸 도와주는 사람들이 프로듀서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엔지니어인데, 저는 엔지니어의 역할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요. 이 Failure Preventer, 실패를 막는 사람들이죠. 아무리 디자인이 좋고 아트가 좋아도 엔지니어링 후지면 게임이 안 나와요. 그럼 망하는 거죠. 당연한 거잖아요. 아니면 게임이 나갔는데 막 크래시 나요.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은 항상 여기 엔지니어들이 아마 많을 것 같은데, 엔지니어들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그 중간을 간다. 이걸 이렇게 성공하게 하는 거예요. 엔지니어가 뭔가를 성공하게 하진 않아요. 디자인이나 UX나 제품이 성공하는 거지, 그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기술을 공급하는 게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항상 자기 자배 긍지를 가져야 되지만 거기서 오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더 하겠다고 막 나가는 게 이제 오버 엔지니어링이고 뭐 오버 커뮤니케이션이고 다 뭐든지 오버가 붙으면 위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내 역할은 무엇인가, 이 팀 내에서 저 사람은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아트를 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디자인이구나, 나는 엔지니어구나, 각자 역할을 정확히 알고 그 안에서 일을 할 때 협력이 되면서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아마 이 버튼을 누르면서 소모한 시간이 전체 한 3분은 될 것 같아요. 야, 페이지 넘어간 것 같다고 포기하고 기부도록 하겠습니다. 네. 쉽게 포기하죠. 네. 그래서 어떤 프로세스란 무엇인가? 사실 아까 말했던 제품, 기술, 사람. 뭐 결국 제품 만드는 방식, 기술을 쓰는 방식, 사람들을 관리하는 방식. 이 방식이라는 것 자체가 프로세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프로세스인 거예요. 그래서 프로세스는 좀 정형화해서 그 일을 두 번, 세 번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써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를 하는 방식인데 좀 더 잘하는 방식, 그리고 최고의 방식.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제품을 출시하는데 빌드를 내고 뭐 CDN에 올리고 애플 스토어에 올리고 어쩌고저쩌고 다 하는 거를 한번 했어요. 그러면 그때 해본 방식을 가지고 두 번째는 똑같이 해야죠. 매번 다르게 하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출근을 할 때 뭐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간다. 그럼 그 다음날도 똑같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같은 식으로 일을 하는 이유는 실패를 막기 위함이에요. 항상 똑같이 해서 안정적으로 하기 위한 거죠. 실패를 막기 위함이고. 근데 다른 말로 하면은 똑같은 프로세스로 하면 똑같은 결과만 나와요. 그러니까 변화를 줘야 되는 거죠. 근데 변화를 줄 때 그 변화에서 실패가 생기는 것까지도 예측을 해서 막을 수 있도록 변화를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팀 내에 모든 프로세스가 잘 갖춰져 있다. 아까 치면 뭐 이렇게 팀이 크고 사람들이 많고 제품 개발이 많다. 그러면은 한 10명쯤 만들고 있는데 9명은 잘하고 있는데 한 명이 갑자기 엉뚱한 소리 하면서 나 이상한 걸로 만들어 보고 싶어. 그래도 이렇게 프로세스와 시스템이 커버를 해주면 그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해보게 놔둘 수 있어요. 그래, 나 일주일 줄 테니까 한번 해봐. 그래서 그 친구가 일주일 동안 해봤는데 뭔가 그럴싸한 거 막 갖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아싸, 그리고 그걸 다 바꾸면은 팀이 엄청난 이득을 볼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친구가 실패해도 괜찮아, 우리 나머지 프로세스 다 돌고 있으니까 너 하나쯤 실패해도 팀에 문제가 없어. 그리고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프로세스는 전체 시스템을 보호해주고 어떤 사람이 실패를 해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엔지니어가 일하다가 버그를 만들었어요. 그럼 당연히 뒤에 QA 프로세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QA가 프로세스 하면 그걸 찾을 테니까 보호를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엔지니어들이 뭐 자기가 만든 거가 테스트가 안 되고 그냥 출시가 됐다고 뭐 불안해서 일을 못할 거 아니에요. 막 하나하나 테스트하고, 뭐 엔지니어가 테스트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자기가 만든 모든 기능을 다 테스트해라 그러면은 일 못하죠. 결국은 이거가 또 하나의 예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직 이렇게 본능적으로 느끼지 못하시더라도 프로세스가 굉장히 많은 걸 보호해줘요. 이 프로세스에 좀 관심을 두셔야 돼요. 그래서 뭐 개발 프로세스도 뭐 워터폴이니 애자일이니 스크럼이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도 되고, 개발 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프로세스가 아니라 디벨로먼트 프로세스로 가도 아까 봤던 그 디벨로먼트 사이클이라든지 뭐 코드 리뷰를 한다든지, 그리고
조엘 테스트라고 이제 실제로 엔지니어 분들은 12가지가 있어요. 니네가 얼마나 잘하고 있냐. 그러니까 당신네 회사에서 개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자고 12가지 질문을 해요. 뭐 소스코드는 쓰고 있느냐, 뭐 빌드 서버는 쓰고 있느냐, 뭐 여러 가지를 질문을 하거든요. 이거 한번 뭐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보시고 자기가 이 12개 중에서 나나 아니면 우리 회사가 몇 가지를 하고 있나 해보세요. 이 중에서 한 8개나 9개 정도는 하고 있어야 사실 제대로 개발하는 거예요. 이게 숫자가 확 떨어지면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거는 그냥 막 하고 있는 거라 어떤 비상사태가 생겼을 때 대처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프로세스에는 정답은 없어요. 출퇴근할 때 다 각자 다른 버스 타고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자기만의 프로세스가 있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오늘 내가 회사 가는데 버스 타고 가는데 50분이다. 그러니까 난 이거 좋아하고 죽을 때까지 그것만 타고 가면 알고 보니까 지하철로 가면 20분일 수도 있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볼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갖춰진 프로세스가 있다 그래도 계속 그 프로세스를 바꿔보셔야 돼요. 다른 걸 시도해보시고 이볼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만의 프로세스를 계속 바꿔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 쪽으로 가면 이제 유명한 게 관련된 걸로 이렇게 PMMM이라는 게 있어요. 뭐 CMMM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론만 이야기하면 얼마나 그 회사가 이렇게 좋은 회사인가, 제대로 된 회사인가 그런 걸 평가하는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1단계는 그 회사 내에 모든 사람들이 같은 용어를 사용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용어를 같이 쓴다는 거는 서로 의사소통이 잘 되는 거거든요. 나는 여기서 예를 들면 우리 애자일로 해야지 그랬는데 저놈도 우리 그래 애자일로 해야지 근데 각자 머릿속에 생각하는 애자일이 달라요. 그럼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단어를 사용했을 때 그 단어가 소통이 되는지, 그러니까 뭐 가셔서 혹시 우리 회사에서 제일 중요하게 사용하는 단어 한 100개쯤 뽑아보시고 그 100개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가를 체크해보셔야 돼요. 그런 용어를 사용했을 때 의사소통이 엄청나게 빨라지는 거고, 두 번째로 이 일하는 방식이 항상 딱 정해져 있어야 돼요. 우리가 빌드를 만드는 방식, 테스팅하는 방식, 개발자가 개발하는 방식, 모든 거에 방식이 세워져 있어야지 안전하게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매번 다르게 하면 아주 위험한 거죠. 거기서 한 단계 더 발전하면 이 회사가 크다, 굉장히 큰 회사다 그러면 그 회사 전체에 같은 방법론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블리자드 같은 경우에는 그 이 팀도 아까 봤던 뭐 프로듀서, 엔지니어, 아티스트, 디자이너고, 저 팀도 프로듀서, 아티스트, 엔지니어, 디자이너고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엔지니어, 이 팀에서 엔지니어는 저 팀에서 엔지니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쪽 팀에 개발자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 팀에서 좀 빌려줘. 그럼 이쪽에서 사람 왕창 가도 개발하는 방식 자체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어느 정도 커졌을 때는 이 같은 방식으로 회사가 다 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이렇게 유연하게 서로 도와감 지를 수 있는 거고. 거기서 이제 더 나간다. 보통 한 저 레벨 3만 해도 엄청나게 좋은 회사예요. 사실 레벨 1 하는 회사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뭐 1, 2, 3 뭐 너무 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1만 해도 훌륭한 사람 회사고 2, 3만 해도 굉장히 훌륭한 회사인 거예요. 보통 3만 해도 업계에 성공하는 거죠. 4, 5까지 가는 회사는 거의 없어요. 4는 측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는가를 계속 측정하는 거예요. 그걸 측정할 게 어렵거든요. 뭐 KPI니 뭐니 이런 거 해가 측정하는데 사실 위험하고, 그러니까 적절한 방법으로 계속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그 측정한 걸 바탕으로 회사 자체를 계속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면 3M 같은 회사는 뭐 몇백 명이 됐는데도 안 죽고 계속 살아남잖아요. 그게 계속 시장을 보면서 스스로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죠. 뭐 그게 옳냐 그러냐, 뭐 일본처럼 라면집 300년 하고 아무도 안 사 먹으면 망한다, 뭐 그것도 괜찮을 수 있어요. 장의 정신으로. 아니면 뭐 블리자드도 게임만 계속 만들다가 모바일 죽어도 안 하고 PC게임만 만들다가 아무도 PC게임 안 하면 같이 망한다, 뭐 괜찮죠. 장인 정신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어떤 회사가 살아남는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계속 이렇게 벤치마킹을 하면서 변화를 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큰 회사가 스스로를 계속 체크하면서 변화를 줄 수 있는 건 어려워요. 근데 한 팀이라 그래도 우리 팀 내에서 이 다섯 가지 개념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과연 프로세스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프로세스 이거 하나를 뭐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어 쓰고 있는가 한 번씩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아까 오늘 블리자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저희가 다니고 있는 회사 넥슨에 죄송한데요. 넥슨도 좋은 회사고요. 블리자드도 좋은 회사입니다. 네. 그 블리자드에 뭐 그런 거 많잖아요. 이렇게 핵심 개발자들이 많이 나갔다 그런 말들 많은데 그래도 회사는 잘 돌잖아요. 아직까지 전혀 문제 없이. 이유가 뭐냐면 이게 그 뭐야 할까 블리자드 창립 20주년 기념으로 잡지에서 특별호를 만들어줬어요. PC게이머에서. 근데 거기에 블리자드 나가서 만든 회사들 이름들과 제품들 이름을 다 적어놓은 거예요. 여기 안 나온 것까지 합하면 한 10배 넘겠죠. 근데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도 블리자드 아직도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이게 프로세스인 거예요. 이게 시스템이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구축이 되면은 어느 한 사람이 없어지거나 어느 한 모듈이 날아가거나 해도 잘 돌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이제 사람 매니지먼트,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팀을 운영하는 걸 본 거예요. 이제 그 정도만 알아도 훌륭한 팀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제품을 만들고 출시하고 다 할 수 있는데, 뭐 거기까지만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죠. 사실 뭐 개발자가 뭐 치킨집 사장이 목표가 아니라면 계속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개발도 하고 관리도 하고 뭐 CTO도 되고 개발 본부장도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겠지만, 뭐 10년 넘게 경험이 쌓인다 그러면은 뭐 리드 소프트 엔지니어라는 그런 롤도 있고, 뭐 테크니컬 디렉터, 이사, 뭐 CTO. 근데 이렇게까지 가려면 뭘 더 공부해야 되냐? 근데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걸 직접 공부할 필요는 없는데 좀 관심을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야를 계속 넓혀야 되는 거죠. 그냥 개발 쪽 말고 나머지 쪽에 대해서 많이 아시면 아실수록 일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뭐 인사 시스템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비즈니스라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회사의 어떤 비전과 골과 컬처는 무엇인가, 어떤 회사의 어떤 철학 같은 거, 이런 것까지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뭐 HR 시스템이라 그러면은 뭐 그냥 인사팀 그냥 회사에 그냥 있는 거 아니야? 뭐 생각하시는데 사실 하는 게 많아요. 그 하는 걸 알고 관심을 가지고 또 인사팀이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채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평가, 평가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평가를 해야 발전시킬 수 있잖아요. 저희가 학교 다니면서 시험 보는 이유는 못하면 선생님한테 야단맞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험을 봐서 잘하는 거는 계속 잘하는 거고 못하는 거는 뭔가 공부를 해서 따라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테스트가 없으면 발전을 못해요. 아까 매저먼트가 있었기 때문에 옵티마이제이션이 있었잖아요. 항상 체인지가 있고 매저먼트가 있고 옵티마이제이션이 있는 거예요. 측정을 하고 변화를 주고 그 다음에 발전이 있는 거죠. 그 세 가지 같이 돌아야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원들을 평가를 해야 돼요. 평가를 잘해야 되죠. 평가를 하고 그 평가한 거에 따라서 에듀케이션, 교육을 해야죠. 그리고 평가를 해봤더니 잘해요. 그럼 리워드, 보상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평가를 해서 잘하면 보상을 주고 평가를 해서 못하면 교육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 시스템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채용하고 평가하고 보상을 주고 교육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평가를 해봐서 잘한다 그러면 이제 승진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타이틀 같은 게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거의 바닥에 일본적인 이제 복지 같은 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어떤 그 회사의 HR의 어떤 흐름 같은 건데, 일단 어느 회사가 어떤 사람들을 데려와서 잘하고 싶다, 이렇게 채용을 해서 그 사람들을 계속 훌륭한 인재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제 3단계로 하면은 참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일단 회사 자체가 굉장히 좋은 제품을 만들고 아니면 사람들이 볼 때 그럴싸한 회사로 보여야 돼요. 매력적이어야 돼요. 일단 내가 매력적이지 않으면 밖에 사람을 끌어오기 힘들어요. 그 어떻게 하면 매력적으로 보일 건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죠. 멋진 뭐 공고일 수도 있고, 뭐 회사에 엄청난 미남이 다닐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위치가 너무 좋다. 그러니까 하여튼 뭔가 매력이 있어야 사람들이 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매력도 없으면 위험하죠. 그러니까 뭐 월급을 많이 준다든가 수많은 것 중에 하나 매력을 갖고 사람들을 오게 만든 다음에 그렇게 온 사람들을 그냥 왔다고 써먹을 수는 없어요. 항상 밖에서 들어온 사람이니까 원석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공부를 시켜야 돼요. 회사에 맞춰서 디벨롭, 발전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 사람 훈련시키고. 저희 뭐 넥슨 같은 경우에도 신입사원을 얼마 전에 뭐 10명을 뽑았는데 10명을 뽑자마자 바로 실무에 투입을 안 해요. 석 달 동안 따로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프로그램 교육을 시켜서 우리가 같이 일할 수 있도록 몸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내 교육을 해줘야 돼요. 물론 이제 작은 회사들은 이런 게 힘들겠지만 이 컨셉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오자마자 바로 일하기를 기대한다기보다는 우리 문화에 맞춰서 변화되는 기간을 좀 주면서 캐치업 하도록, 워밍업 하도록 시간을 줘야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같이 일을 하게 될 때 그냥 단순히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인게이지라는 걸 이렇게 결합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찰싹 붙는 거죠. 이제 죽고 못 사는 관계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원래 약혼하다가 영어로 이제 인게이지먼트거든요. 이렇게 딱딱 달라붙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딱 붙이는 거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요 세 개를 했을 때 사실 제일 좋은 인재를 데려와서 좋은 팀원을 만들 수 있죠. 밖에서 좋은 사람이 알아서 오게 만들고 그 사람들을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팀에 잘 붙이고. 어려운 이야기죠. 근데 이런 거를 그래도 뭐 지금 저희가 뭐 조그만 오피스텔에 산다고 나중에 100평 아파트에 살 거를 굳이 상상 안 할 필요는 없잖아요. 사람은 항상 상상하는 대로 이루어져요. 예를 들면은 꿈이 작은 사람은 딱 그 꿈대로 된대요. 근데 꿈이 큰 사람은 거기는 못 가겠지만 그래도 그 중간까지는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더 많은 걸 원하고 더 많은 걸 노력하다 보면은 거기 중간까지라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지, 거기에 뭐 팀들이 뭐 한 명일지 세 명일지 다섯 명일지 모르지만 너무 이 뜬구름 잡는 거 아니냐. 그래도 이런 거를 계속 생각하시는 분과 생각 안 하시는 분은 10년 후 20년 후에 큰 차이가 나요. 실제로 저희 회사에 이제 어떤 엔지니어 한 명이 뭐 다른 회사에 지원하고 싶은데 자기가 그쪽에 실력이 안 된다고, 그래서 좀 고민이라고, 그래도 기회가 있으니까 그냥 한번 지원해볼까? 떨어지든 말든지.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네가 만일 거길 지원했다가 그냥 붙었어, 재수가 좋아서. 근데 가자마자 실력 없는 게 뽀록나서 잘릴 거 아니야. 그거 하고 지금부터 1년 동안 공부를 해라. 그쪽 분야를, 데이터베이스 쪽이었으니까 데이터베이스를 공부를 해라. 1년 후에 봤더니 그 포지션이 없어요. 이제 열려있지 않아, 잡이. 그래서 못 가는 거 하고. 어느 게 너의 인생 이득이겠냐고. 1년 동안 DB 공부하고 거기 못 가는 거 하고 지금 갔다가 DB 실력 없어서 뽀록나서 잘리는 거 하고. 그러니까 사실 남는 건 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서 뭐 하냐가 아니라 내 실력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말도 있어요. 이렇게 나뭇가지에 새들이 앉아있는데 그 새들은 그 나뭇가지가 부러질까 안 부러질까 절대 걱정을 안 한대요.
당연하죠. 왜냐? 걔들은 날개가 있으니까. 부러지면 날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 믿는 거는 날개지고 개발자들이 밀려야 될 것은 내 실력인 거예요. 내 실력을 쌓고 이런 모든 걸 공부해서 계속 이렇게 쌓아 올려가시면은 뭐 스타트업이건 큰 기업이건 아무리 힘든 프로젝트건 쉬운 프로젝트건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감을 계속 키우기 위해서는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퍼포먼스 리뷰 쪽으로 가면은 항목이 많아요. 좀 어려워요. 근데 이런 거를 쭉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요. 뭐 한 명, 팀원이 한 명이라 그래도 그 한 명을 어떻게 제대로 관리를 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나 하나다. 그러면 나도 좀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일곱 가지 카테고리 좀 많이 쓰이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생산성은 얼마나 높은가? 그리고 얼마나 안정적으로 일을 하는가? 책임감은 있는가? 그리고 팀워크,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잘 하는가? 날리지, 지식은 얼마나 많은가? 여기서 지식은 도메인 날리지, 그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면 제너럴 날리지, 골고루 많이 아는지, 그 다음 펑셔널리티, 만든 게 잘 도는가? 그 다음 임플레멘테이션, 코드는 깨끗하게 잘 만드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디자인 앤 아키텍처, 뭐 시스템 디자인 잘 하는가? 이 일곱 가지로 쭉 평가를 해보시면 생각보다 개발자들을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도 스스로 이 일곱 가지 중에서 내가 뭐를 잘하지, 뭘 못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곱 개 중에 한 두 개는 잘하실 거예요. 근데 두 개는 못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잘하는 거는 계속 유지하세요. 뭐 잘하는 거 못 하게 되긴 쉽지 않으니까 그건 유지하시고 그 못 하는 거를 조금씩 조금씩 개선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근데 뭐 못 하는 거를 완전 잘하게 할 필요는 없고 적당히 중간까지만 올리는 거죠. 못 하는 거를. 예를 들면은 흔히 개발자들이 뭐 지식도 많고 프로그램도 잘하는데 팀워크가 나빠요. 의사소통이 안 돼. 뭐 시켜도 딴 일만 해와. 그럼 의사소통이 잘 되게 준비를 한다든가 아니면 뭔가를 만들면 만드는데 계속 엉뚱한 것만 만들어요. 생산성이 낮은 거죠. 그러면 아 올해는 내가 무조건 예스를 한번 해보자. 무조건 시킨 대로 일을 해보자. 그래서 나의 뭔가 평판을 좀 좋게 해보자.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이 일곱 가지 항목에 대해서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세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주다 보면 내가 잘하고 못하는 걸 파악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냥 팀이 좀 크다 그러면은 그 팀 안에서 각각 항목별로 누가 제일 잘하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 제일 생산성이 높나 우리 팀에서. 누가 제일 책임감을 갖고 일하나. 그리고 나서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해보세요. 왜 저 사람은 생산성이 좋은데 나는 안 좋지? 왜 저 사람 책임감이 많은데 나는 안 나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내가 발전할 수 있는 액션 아이템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정확하게 비교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저 다시 또 그걸로 가는 거예요. 지금 같은 이야기 계속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으면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저 사람이 어디에서 뭘 어떻게 잘하는지를 알면은 쉬워요. 그 다음부터는 공부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일을 할 때 주변에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내가 한 5년쯤 후에 저 정도쯤 됐겠다 하는 롤 모델. 근데 그 사람이 꼭 회사 안에 있지 않아도 돼요. 밖에 있는 사람도 괜찮아요. 밖에 만나면 되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나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내 주변에 롤 모델을 찾아내시고 그 사람하고 관계를 유지하시면서 계속 보세요. 비교를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저 사람쯤 될 수 있을까. 그런 걸 계속 생각해 보시면 천천히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교육 쪽으로 가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평가를 해봤더니 부족한 게 있다면 교육을 해줘야죠. 교육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시간이 많이 듭니다만 뭐 회사에 돈이 많아야 되겠죠. 이런 거 하려면 뭐 책도 사주고 컨퍼런스도 보내주고 대학비도 대주고 회사 내에서 다른 일도 하게 하고 그리고 개발자들이 많다 그러면 개발자들끼리 뭐 점심도 먹으면서 친하게 해주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일 큰 거는 굉장히 큰 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인데요. 이거는 인터널 모빌리티라고 회사 내에서 조직을 움직이게 해주는 게 굉장히 좋아요. 교육 중에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교육은 많지만 좀 쉽게 해볼 수 있는 거는 회사에서 책을 사주는 거. 그러니까 책은 회사에서 사줘야 돼요. 당연히 책을 사주는데 산 책을 집에 두면 의미가 없고요. 회사에 갖다 놓고 사람들이 같이 나눠서 공부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미나를 많이 하면 좋아요. 팀 내에서 무조건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는 무조건 세미나 한다. 근데 주제는 니들 마음대로 아무거나 해도 돼요. 뭐 도박 잘하는 법 이거 해도 되는 거고 뭐 스타크래프트 잘하는 거 해도 되는 거고 그냥 무조건 일주일에 한번 금요일날 피자 놓고 아무나 한 명씩 돌아가면서 세미나 하자. 그러면은 이상한 거 많이 나오는데 한 바퀴 돌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개발 이야기도 하기 시작하고 그럼 내가 최근에 무슨 이런 모듈 찾았는데 괜찮더라 엉뚱한 소리 하고 그럼 피자 주니까 맛있게 먹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런 엉뚱한 세미나 하다 보면 뭔가 나오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그림이 커지는 거고 그걸 위해서 책들은 사고 싶은 거 다 사게 해주고 그러니까 책하고 피자만 투자해도 굉장히 효율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인터널 모빌리티 이제 지금 팀이 커지면 사람들이 밖에서 채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에서 채용하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뭔가 직교화하거나 아니면 발전하고 싶은 게 많거든요. 나 지금까지 잡아 했는데 이제 DB 하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가만히 놔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안녕히 계세요 DB 하러 갑니다 그럼 손해거든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돌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블리자드 같은 경우에는 한 30% 정도의 채용이 안에서 발생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안에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10년, 저도 11년을 다녔는데 11년 동안 같은 일을 2년 이상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계속 바꾸는 거죠. 그래야 발전도 되는 거고 실력도 쌓는 거고. 11년 해봤더니 이제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나왔죠. 이제 넥슨에서 다시 한 11년 해보려고요.
얼마나 배울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만. 네. 이제 여기까지 봐서 이제 인사를 봤는데, 이제 드디어 저희가 모르는 분야가 나오죠. 이제 사업. 아, 사업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저런 말이 있어요. Leading people manage business. 그러니까 사람은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이렇게 이끄는 거예요. 사람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이끄는 거지 그 사람을 막 이렇게 관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어에 이런 말도 있어요.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챙겨가지고 태스크 이거 해. 한 시간 지났는데 끝났니? 여기 세미콜론 빠졌네? 뭐 이런 식으로 막 푸시하면 이제 사람 미치죠. 그런 게 매니지먼트고 그걸 하면 안 돼요. 사람은 이끄는 거예요. 이끈다는 말은 내가 앞에 있는 거예요. 앞에서 내가 달려가고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죠. 그게 리딩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팀장인데 뒤에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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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으면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팀장은 앞에 있어야 돼, 앞에. 그래서 오는 모든 화살 다 맞아야 되고 방패가 돼야 되고 그리고 뭐 가끔은 옆에 있을 수도 있겠죠. 좀 도와줘야 되니까 어깨 잡고 갈 수도 있고 좀 휘둘러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앞이나 옆에 있는 건데 비즈니스는 달라요. 비즈니스는 매니지하는 거예요. 이거는 꼼꼼하게 챙겨야 되는 거라서 숫자 하나 잘못 보면 회사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엔지니어가 숫자에 강하고 물리에 강하니까 사실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소질이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쪽에 대해서 좀 감을 키워보시면 의외로 재밌을 거예요. 그 게임하는 사람들 중에 한 부류의 사람을 이렇게 불러요. 엑셀 게이머라고. 여기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무슨 게임을 해도 엑셀을 일단 연 다음에 거기다 숫자를 입력해요. 그 다음에 게임의 모든 걸 분석해갖고 엑셀에 도표 만들고 그래프 만들고 이걸로 봤을 때는 나는 저기 $5짜리 아이템을 사야 최고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도 와우를 하는데 엑셀 파일만 거의 한 320개를 만들었다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런 만큼 엔지니어들은 그런 숫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즈니스에 대한 정의는 저거예요. Making money a certain way, doing things that you are comfortable. 다 읽으니까 귀찮죠? 예, 돈을 만들긴 만드는데 사회에 공헌을 하면서 내가 편안한 방식으로 일을 한다. 여기에 어떤 철학이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일을 하고 그 일을 통해서 사회에 도움이 되고 거기서 돈을 버는 게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일과 사회의 도움과 돈과 이 세 가지가 맞춰지는 데서 저희의 보람이 있는 거예요. 돈도 벌고 사람들이 그 게임을 재밌게 하고 그 제품을 재밌게 쓰고 그 사이트에 재밌게 오고 이런 모든 걸 해야 되는 거죠. 결국 고객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그 고객이 있기 때문에 ROI가 있는 거예요. Return of Investment. 우리가 얼마를 투자했는데 돈을 버느냐. 저는 일을 하면서 한 번은 저희 팀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뭐 여러 개가 있었는데 뭐 와우 스트리밍도 하고 있고 런처도 만들고 있고 뭐 스타크래프트 뭐 로컬라이제이션도 하고 있고 막 있는데 그거를 쭉 적고 나서 옆에다가 이걸로 회사에 매출이 얼마가 발생할까 심심해서 한번 쭉 적어봤어요. 그리고 옆에다가 이제 개발자가 몇 명 들어가고 몇 개월 들어가는지 쭉 도표를 정리했더니 이제 ROI가 나오는 거잖아요. 봤더니 막 전혀 회사에 도움 안 되는 프로젝트에 사람 엄청 때려받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럼 반성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프로듀서랑 이거 좀 이상하다 바꾸지 않냐. 그래도 뭐 재밌잖아 그냥 하지 뭐. 아 그럴까? 그리고 막 넘어가고.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과연 내가 하고 있는 게 사용자한테 도움이 되느냐.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꼭 ROI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사용자에게 도움이 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결국 비즈니스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ROI인데 그 뒤에 다른 주제들도 많아요. 뭐 여기서 다루려면 끝이 없고 사실 이 세 번째 챕터 비즈니스 쪽으로 가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뭐 회사의 어떤 능력 그리고 전략 그리고 뭐 금융 뭐 경제 뭐 마케팅 끝도 없죠. 뭐 오퍼레이션만 자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가 이제 관심이 있어가지고 거의 미니 MBA 코스 같은 게 있더라고요. UCLA에 가서 일주일 동안 수업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뭐 한 80%는 까먹은 것 같아요.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가서 듣고 깨달았죠. 야, 세상에는 정말 어려운 게 많구나. 근데 가서 도움은 많이 됐어요. 이제 그런 걸 들어도 전혀 옛날에는 그냥 정신을 놔줄 텐데 지금은 이제 이해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회사의 현재는 뭐고 미래는 뭐고 어떤 식으로 발전할 거고 돈을 벌고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발과 팀 말고 회사를 생각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은 많이 쓰이는 게 이게 밸런스드 스코어 카드라는 건데 어떤 회사의 어떤 그 현재 상태를 평가해 줄 때 네 개로 평가를 많이 한대요. 그래서 파이낸셜, 돈을 잘 벌고 있느냐. 그다음에 커스터머, 고객이 만족하느냐. 그다음에 인터널 프로세스, 또 프로세스 나오죠.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세스에 대해서 지금 몇 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생각해 보시기 좋은 주제입니다. 우리가 과연 내부적으로 프로세스를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뭔가 하는데 방식이 정해져 있느냐. 그다음에 네 번째가 또 의외죠. 배우고 성장하고 있느냐. 이 회사가 사람이. 그 회사가 만일 돈을 벌고 있어도 사용자들이 만족하지 않아요. 뭐 언제든지 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당연하지. 위험하죠. 근데 프로세스가 없어도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수가 언제 일어날 거거든요. 한번 큰 실수 나는 거예요. 한번 큰 실수 나면 망하는 거죠. 막 사이트 다운되거나 아니면 고객 정보 전부 유출되거나 이번에 뭐 유럽의 어떤 게임 회사 한국 게임 가서 서비스 하는데 뭐 잘못해갖고 DB를 날려먹었대요. 2년치를.
그러니까 뭐 망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런 프로세스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안에 사람들이 성장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결국 저희 업계 자체가 계속 앞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뒤처지는 거란 말이에요. 계속 트렌드를 알고 뭔가를 만들고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저기 지리산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소프트웨어 갖고 만들어갖고 나오면 아마 그 플랫폼 자체가 없어졌을걸요?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변화되고. 이 네 가지를 다 해야 성공하는 회사가 되는 거고, 이런 거를 관리하는 게 비즈니스인 거죠. 아까 봤던 기술 관리라든지 팀 관리 같은 스콥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바뀐 거죠. 더 큰 거죠. 이런 게 이제 회사의 역량이 되는 거고. 그런 점에서는 이렇게 커스터머에 대해서도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회사의 고객은 무엇인가? 근데 고객은 사실 세 개예요. 첫 번째는 진짜로 제품을 쓰는 고객이죠. 한데 내 위에 팀장들도 내 고객이에요. 사장도 고객이고. 만일 사장이나 팀장이 싫어하면 고객 눈에 나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왜 내 마음에 들게 만들어야 돼? 근데 분명히 고객이 이렇게 하면 좋을 거다라고 믿고 우겨봤자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결정권자 말대로 만드는 게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고객이라는 측면을 접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고객은 좋아했는데 저 고객이 싫어해서 망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지 이 사람들은 모르고 저 사람은 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모두를 만족시켜가지고 마지막에는 내 주변에 있는 개발자들도 나의 고객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내가 만든 걸 그 사람들이 좋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를 만들 때 너무 고객만 생각하는 것도 문제고 고객을 아예 생각 안 하는 것도 문제인데, 고객을 생각할 때는 이 내 주변의 사람과 나의 팀장과 그리고 제품을 쓰는 사람, 이 세 가지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그림을 그려야 되죠. 그래서 비즈니스 할 때 사실 바닥에 깔리는 건 비전이에요. 비전. 그래서 비전과 골과 컬처라는 게 나오는데, 비전이라는 거는 어려운 주제죠. 좀 멀리 있는 그림 같은 거, 멀리 있는 이게 방향이에요. 방향, 디렉션. 그러니까 비전은 어떻게 보면 달성할 수 없는 그림이에요. 거기를 향해서 가는 거지 거기가 목적지가 아닌 거예요. 골이 목적지예요. 그 비전을 향해서, 예를 들면 나는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산악인이 되겠어. 이거는 뭐 달성하기가 좀 애매모호하잖아요. 근데 열심히 산을 타요. 그러면서 골은 일단 지리산을 타고 한라산을 타고 백두산을 타고 골은 계속 달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비전은 제가 만든 소프트웨어를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쓰게 하고 싶다라는 의미를 갖고 22년 전에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됐죠. 그리고 나서 한국과 컴퓨터에서 예를 들면 50만 달성하고 미국 가서 뭐 100만 달성하고 계속 가는 회사마다 점점 더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핫스톤 팀에서 5천만을 달성했죠. 그러니까 아 이거보다 더 큰 걸 하고 싶다, 이제 1억 명이 쓰는 소프트웨어 만들고 싶다, 그런 꿈을 가지고 이제 넥슨 온 거죠. 계속 그렇게 비전은 멀리 세워놓고 골은 중간중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회사의 비전이 있고 회사의 골이 있잖아요. 근데 팀의 비전이 있고 팀의 골이 있거든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회사의 비전은 돈 많이 벌자, 골은 재밌는 게임을 출시하자, 그럴 수도 있지만 팀의 골은 이 모드를 어떻게든지 완성해서 출시하고 뭐 휴가나 가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나의 비전과 골은 아 내가 좀 키가 좀 더 컸으면 좋겠는데, 뭐 얼굴이 좀 더 잘생겼으면 좋겠는데, 이러면은 얼라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지 회사의 골이 게임을 출시하자면 팀의 골도 이 모드를 만들어서 게임이 출시되는데 도움이 되자라고 하고, 나도 그 게임이 출시된 보너스를 받을 테니까 그거 가지고 이렇게 키높이 구두를 사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는 건 이제 관리자의 몫이기도 하죠. 어쨌든 이 비전과 골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거를 연결시킬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한번 해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팀을 저는 보통 새로 만들면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런 걸 이야기해 보게 해요. 우리 회사의 목표는 뭔 것 같아? 우리 팀의 목표는 뭔 것 같아? 니네 목표는 뭐야? 뭐 들어보면 사람들이 다 생각이 달라요. 심지어는 회사의 목표를 이해하는 것도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게 좋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하면은 처음부터 한 명만 뽑지 뭐하러 그렇게 많이 뽑았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생각을 잘 이렇게 교통정리를 해서 서로 협력해서 갈 수 있는 게 그게 중요한 거지, 무조건 똑같이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블리자드 같은 경우에는 비전이 간단하죠. 세계에서 제일 재밌는 게임을 만들자.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심플하니까 알기도 쉽고 사람들이 일하기도 쉽고 그런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일을 할 때 적용되는 거는 이제 컬처라 그러는데, 저런 식으로 블리자드에서는 8가지를 정해서요. 그래서 이걸 사람들이 회사에서 그냥 정해서 나눠준 게 아니라 사람들이 투표해서 정한 건데, 이런 걸가 우리의 어떤 철학이다. 그런 걸 해서 뭐 게임을 재밌게 만들자, 뭐 전 세계 상위를 다 서포트하자, 뭐 배우고 성장하자, 이렇게 좋은 말들인데, 하여튼 개념은 어떤 회사의 문화라는 게 있는 거고, 그 문화라는 거를 사람들이 모여서 실제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 문화가 있을 때 사람들이 계속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정답이냐 이게 아니라 우리 조직의 비전과 골과 컬처는 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컬처가 뭐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있으면 좋아요. 그래야 그게 색깔이거든요. 그래야 사람들이 들어올 때 딱 맞는 사람을 찾을 수 있어요. 그 컬처에 맞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컬처대로 일을 하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소개팅 시켜줄 때도 뭐 어떤 여자 좋아해? 뭐 아무 여자나 다 좋아. 그 친구는 죽을 때까지 소개팅 못해요. 차라리 확실히 정해준 게 좋죠. 나는 뭐 키 크고 뭐 공부 잘하고 뭐 얼마나 쉬워요. 마찬가지예요. 회사도 색깔이 있어야 돼요. 아무 개발자나 다 좋아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이런 쪽 제품을 만들고 싶으니까 이런 쪽 제품을 좋아하는 사람, 뭐 우리는 게임을 만들 거니까 게임 좋아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확실한 컬처를 가졌을 때 더 사람들이 묶기가 쉬운 거죠. 그래 뭐 동호회가처럼, 그러니까 하나의 철학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전과 골과 컬처까지도 자기가 이제 회사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를 왜 시작하는지, 그 회사에서 사람들이 뭐를 하고 싶은지, 그리고 뭐 회사까지는 아니더라도 팀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조직을 이끈다면 이런 비전과 골과 컬처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드 스킬은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베이직 기초 지식 공부해야 되고, 제품 이해해야 되고, 많이 써봐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새로 나온 소프트웨어나 새로 나온 웹사이트 다 써보셔야 돼요. 그냥 내가 만드는 것만 써보고 다른 거 안 써본다고 하면 안 돼요. 정말 많이 써봐야 돼요. 저도 뭐 일주일에 게임을 거의 막 20개씩 해봐요. 계속 새로 나온 게임들 다 해보고, 와이프가 뭐라 그러면 일하는 거라 그러면서 계속 하고, 애들이 뭐라 그래도 일을 하면 이렇게 핑계를 대는데, 좀 핑계긴 하는데, 하여튼 많이 해보고, 그리고 개발 과정을 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소프트 스킬로 가면은 이거는 공부하는 건 아니고 약간 경험이에요. 경험. 그러니까 회사 생활을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일을 해봐야 배울 수 있지 그냥 혼자 책 보고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프로젝트를 관리하는지, 어떻게 사람들을 관리하는지, 그리고 프로세스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래서 뭐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계속 노력을 하면서 다양한 걸 시도하면서 배우세요. 그리고 비즈니스는 사실 우리가 직접 접근할 길이 별로 없어요. 뭐 돈이니 비전이니, 근데 이런 거는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세요. 뭐 인사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러면서 좀 듣고 배우세요. 책도 좀 읽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서 배워서 이런 거에 대한 감을 좀 익히셔야 돼요. 근데 너무 이걸 모르고 있으면 나중에 이렇게 큰 프로젝트 하려고 그러면 되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아홉 가지를 다 했을 때 이렇게 오래오래 20년, 30년 살 수 있는 개발자가 된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Q&A를 하는데 제가 질문이 하나도 없을까봐 미리 몇 개를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무엇을 공부해야 됩니까? 다 공부해야 돼요. 뭐 C++, 세상에 존재하는 기술 다 공부해야 돼요. 뭐 AWS만 공부하시면 안 되고 Azure도 공부하셔야 되고, 나오는 기술은 그냥 닥친 대로 공부하세요. 어차피 내가 공부한 것도 3년 후면 벌어질 거기 때문에 지금 공부해서 뭐 30분 후에 벌어지나 3년 후에 벌어지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장하나요? 성장하는데 중요한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퍼포먼스 리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좋은 인사고과를 받아야 돼요. 만일 내 매니저가 인사고과를 잘 못한다 그러면 스스로 하세요.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시고 그 만든 평가지를 계속 보세요. 작년 평가지, 올해 평가지, 아니면 뭐 6개월마다 한 번씩 해봐서 내가 발전이 없다 그러면은 뭐 6개월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으면 6년 후가 하고 지금하고 똑같겠죠.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변화를 줘야 되는 거죠. 그 페이스북이 한참 유행했던 그거 있잖아요. 1.01을 365승을 하면은 뭐 엄청난 숫자가 되는데, 0.99를 365승하면 엄청나게 작은 숫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앵글이 문제예요. 앵글. 조금이라도 좋아지고 있으면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뭐 어떤 평가적인 의미고, 나한테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호기심이 있어야 돼. 호기심. 그러니까 새로운 제품에 대한 호기심, 새로운 기술에 대한 호기심, 뭔가를 만들고 싶은 호기심, 사용자에 대한 호기심,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잃는 순간 사실 엔지니어로서는 실격이에요. 안 그러면 진짜 위험해요.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거에 대한 호기심이 죽을 때까지 있어야 엔지니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는 이 손이 굳거나 머리가 굳어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호기심을 잃어서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호기심을 가지세요. 근데 어떻게 호기심을 가지느냐, 이런 거는 계속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책을 읽고, 여러분들이 여기 컨퍼런스 왔다, 아니 이 세션에 왔다는 것 자체가 호기심을 가지고 온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오픈마인드로 다른 걸 추구하세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 호기심을 갈고 닦아야 돼요. 그래야 계속 성장을 돕는 거고. 뭐 소프트 스킬, 성공적인 개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능력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재능이 있어야 돼. 재능, 능력은 아니고 재능. 내가 이제 수학을 잘하거나 물리를 잘하거나 뭔가 개발에 대한 약간 재능이 있는 상황에서 프랙티스, 계속 노력을 해야 돼요. 그걸 계속 쓰면서 좋은 프로그램 만들고 계속 그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내 능력을 발휘할 좋은 기회가 와요. 물론 이제 기회가 안 오면 어떡하냐, 아까 말했던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 친구 이야기, 이렇게 했는데 기회가 안 오는 거하고 내가 능력도 없고 노력도 안 하고 있는데 기회가 왔어요. 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죽을 때까지 기회가 안 와요. 항상 내가 능력을 가지고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뭔가 이 프로젝트가 망한다거나 새 프로젝트가 한다든가 그때 짜잔하면 되는 거죠. 뭐 안 그래도 내가 능력 쌓았으니까 이득인 거고. 그러니까 계속 앞에 두 단계는 하고 있어야 돼요. 뭐 블리자드는 어떻게 안에서 일을 하나요? 블리자드는 좀 전문가들이 많고요. 굉장히 한 분야에 막 저희 팀 같은 경우에도 뭐 엔지니어들인데 엔지니어들 평균 나이가 막 42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검점 집단 아저씨들이죠. 근데 그 아저씨들이 일을 하는데도 잘 돼요. 이렇게 컬래버레이션이 막 싸우긴 싸우는데 그래도 말 좀 알아듣고, 결국은 이렇게 좀 전문가들이 잘 협력하면은 굉장히 많은 걸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블리자드 정도의 내공이 되는 회사들은 저런 걸 하죠. 그리고 좋은 개발자로 이렇게 성장하려면은
이렇게 인정받는 개발자가 되려면은 뭘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이제 좀 알아듣기 힘들겠지만 A+B 이런 말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그 팀에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싶잖아요. 일하는 일 잘하는 개발자로.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기에서 뭐 이제 expectation and perception 뭐 이런 말도 나오고 그러는데 결국은 내 팀장이 나한테 A를 시켰어요. 그러면 제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내가 실력이 좋아갖고 A를 A+로 만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심지어 A는 이 상황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B를 하시죠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망하는 거예요. 망트리를 다는 거죠. 망트리. 처음에는 그 사람이 시킨 대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기대치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나한테 A를 줬다는 거는 내가 A를 할 거라고 기대하고 준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내가 A를 안 하고 A+를 하거나 B를 한다는 거는 그 사람의 믿음을 저버린 거고 그 사람은 이제 나에 대한 자기의 판단을 믿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깨지는 거죠. 와이프한테 김치볶음밥 해줘 그랬더니 갑자기 된장국 끓여줘요. 그럼 다음에 김치볶음밥 부탁하겠어요? 안 하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외로 다른 사람들이 시키면 그거 말고 다른 걸 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더 잘하는 줄 알고. 근데 아니에요. 처음에는 무조건 시킨 대로 해야 돼요. 근데 뭐 그거를 더 빨리 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어도 꾹 참으시고 뭐 좀 에너지는 남으니까 좀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 프로그램 두 번 짜보시거나 어쨌든 다른 일을 하면서 에너지를 세이브하시고 그 단계에서 신뢰가 쌓여야 돼요. 그래서 내 팀장이 나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제 그때서야 A 만들어와 그러면 이제 A+를 내미는 거죠. 아, 이건 이렇게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라든가 아 이거는 일주일이 아니고 3일이면 될 것 같은데? 그 단계 해야지 처음부터 그렇게 나가면 위험한 거예요. 하고 그렇게 해서 신뢰가 쌓여서 한 달 정도 더 지나가요. 저는 보통 두 달 정도 권장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은 시킨 대로 일을 하고 두 번째 달은 시킨 거에서 조금 더 잘하고 이제 두 달쯤 돼서 완벽하게 신뢰를 얻었을 때 그때서야 이제 A를 만들어 와야 그러면 아 이분이 뭘 모르시네 여기선 B를 해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새 팀에 가거나 새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막 이렇게 좀 잘난 척 하려고 처음부터 막 이렇게 오버하는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결국은 서로 의사소통이 잘 될 때 일이 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소프트 스킬에 있는 거고 인정받는 개발자가 되려면 내가 지금 이 팀에서 A 단계인가 A 플러스 단계인가 B 단계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하고 일을 할 때도 우리 모든 사람들이 B 단계면 제일 좋은 거죠. 모두가 모두를 신뢰하면은 아까 봤던 그 퍼포밍 단계를 뛰어넘는 콜라보레이션 단계까지 되는 거죠. 비즈니스 스킬. 비즈니스를 내가 배우기려는데 어디서 배우나요? 이렇게 계속 상상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내가 사장이라면 이라는 생각을 계속 해보세요. 사장이 이런 발표를 하고 저 기획팀이 이런 걸 발표하고 아니지만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좀 오지랖이 넓기도 하고 좀 엉뚱한 걸 좋아해가지고 회사에서 그냥 휴가 내고 중국에 GDC 차이나 가갖고 일주일 동안 GDC 차이나 뭐 중국 게임 개발 같은 거 말도 안 되는 중국어로 막 듣고 영어로 번역하고 듣고 와서 회사 내에서 세미나를 했어요. 중국 시장 관심 있는 사람 모여봐. 그래서 한 50명 모아놓고 중국은 이런 식으로 게임 만든단다. 우리도 잘해보자. 그러니까 전혀 저하고 상관없는 일인데 제 돈 들여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배우고 싶으니까. 근데 특히라도 개발 쪽 말고는 밖에 배우려면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밖 나가서 좀 기회를 찾으셔서 시뮬레이션과 커뮤니케이션 많이 하면서 배우셔야 되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비즈니스 스킬을 다 배운 다음에 내가 사장이 되고 싶다. 뭐 사장이 되기 위한 자세는 뭔가? 간단해요. 위에 모든 걸 다 배워야 된다고 비슷한 건데 모든 거에 다 책임을 져야 돼요. 이렇게 엔지니어가 버그를 만들어도 사장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장인데 뒤짐지고 구경한다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책임을 지는 것과 하는 것과는 다르지만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한번 마인드셋을 가져보세요. 우리 회사에 벌어지는 모든 일, 특히 잘못되고 있는 모든 일, 그거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느낀다면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면 재밌죠. 그래서 이 모든 거를 기본으로 해서 제가 사람을 뽑을 때는 회사에서 인터뷰 같은 게 사람 뽑을 때는 보통 세 가지를 봐요.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가? 그리고 얼마나 부지런한가? 왜냐하면 똑똑하면 뭐든지 배울 수 있으니까 그리고 부지런하면 시키면 잘할 테니까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착한가를 봐요. 착한가. 그러니까 착하다는 거는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 안 되는 거죠.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뭔가 속이는 사람은 아주 위험해요. 그래서 착한 사람들하고 일을 해야 서로 터놓고 의사소통을 하고 그 안에서 모든 게 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숨기는 사람하고는 잘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뭐 말이 없는 건 괜찮아요. 근데 숨기면 안 되는 거죠.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저는 인터뷰 자리에서 좀 짓궂은 질문도 해서 거기서 답을 꺼내는 거죠. 좀 이렇게 숨기려고 하면 위험한 거니까. 그래서 좋은 커뮤니케이션 스킬은 많이 듣고 또 적게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말을 더 많이 해주게 하면 이기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이렇게 10번 싸워서 10번 다 이긴다는 거는 저랑 아무도 일하기 싫어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8번은 상대편이 이기게 해주고 중요한 거 2번만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결혼하신 분들이 얼마 있을지 모르겠지만 와이프하고도 마찬가지예요. 한 10번 져주고 한 번만 이기면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이기지 부득부득 다 이겨먹으려고 그러면 그런 말도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못난 남자가 마누라 이겨먹는 남자라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 져주는 게 사실 이기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일할 때 이런 거 많이 써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요구하면 다 그렇게 그렇게 해.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절대 양보 안 해줘요. 그거 하나만 하면 이제 회사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많이 들어야 되고. 저는 말을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리슨 모어에서 굉장히 실패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다행히 미국에서 살 때는 영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리슨 모어를 많이 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털렸어요.
마지막으로 보너스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명언 하나 전해드리고 마무리할 건데요. 벤자민 알 베버라는 굉장히 유명한 아저씨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는 세상을 약한 자와 강한 자로 나누지 않고 또 성공한 자와 실패한 자로 나누지 않고 또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을 나누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배우는 자와 배우지 않는 자로 나눈다. 명언이에요. 배우는 사람은 계속 성장하는 거고 배우지 않는 사람은 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세상을 잘 보면 이 두 부류가 보일 거예요. 뭔가를 배우고 노력하는 사람은 조금씩 조금씩 나가요. 그래서 결국 자기가 원하는 걸 이뤄내요. 근데 하지만 배우지 않는 사람은 지금은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서서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장하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의 능력이 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이미 이 마음을 갖고 오셨겠지만 더욱더 열심히 이런 세션이시면 계속 가시고 내 주변에 나보다 5년 후 정도 될 만한 롤모델을 찾으시고 계속 배우시고 도전 받으시고 또 내 주변에 나를 갈구는 친구들이 있다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 갈구는 친구를 고마워하세요. 좀 갈굼을 당해야 돼요. 그렇게 갈굼을 당하면서 계속 발전을 해서 훌륭한 엔지니어, 훌륭한 개발자가 돼서 대한민국을 꼭 부흥 강국 만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레이닝 받으시고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몇 시에요? 지금 한 10분 정도, 15분 그렇지? 정도 하시고요. 응. 알겠습니다. 네, 손 들고 질문하시는 Q&A를 네, 그 질문하신 분들 세 명을 들었는데 세 분 드리겠네요. 저는 답변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 네. 아, 강연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네. 그 팀원들이 원격으로 좀 떨어져 있었을 때 네. 원적으로 네. 같이 협업을 해야 될 경우가 있을 텐데 네. 그때 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좀 있을까 궁금합니다. 아, 제일 중요한 건 얼라인먼트죠. 그러니까 서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것만 맞으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지죠. 그러니까 원격으로 떨어졌을 때는 디테일은 포기해야 돼요. 어쩔 필요 없이.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포기하고 그 방향만 맞추는 거죠. 계속. 근데 그 방향을 맞추는 거를 자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예를 들면 전화통화나 이메일을 한다. 그러면 그 이메일의 내용이 그러니까 뭐를 만들고 있는지 어디까지 됐는지가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갖다 확인할 수 있는 걸 계속 체크해야죠. 그래서 그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그걸 리모트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리모트로 할 수 있는 거는 방향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걸 나눠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서로 방향만 맞으면 끝에는 무조건 만난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리모트로 일하는 건 좋아요.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넥슨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팀이 있고 유럽의 팀이 있고 저기도 있거든요. 저도 지금 출근하자마자 회사에서 한 바퀴 돌고 와 그래가지고 지금 유럽, 미국, 한국 다 돌고 왔는데 다 리모트로 있어도 일이 되거든요. 그게 방향만 딱 정해져 있고 그것만 체크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요즘은 툴도 좋으니까 그런 것들도 사실 사람들이 알아서 입력하면 그 툴로 의해서 통합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방법은 많죠. 갈수록 리모트 일하는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들 굳이 다 데려다 놓으면 사무실도 들고 각자 집에서 일하게 하면 되죠. 근데 그걸 위해서는 이제 프로세스와 매저먼트 이런 데 투자를 많이 하셔야죠. 여보세요? 네, 아,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예. 그 미국에서 한국 오실 때 네. 한국에 여러 회사들이 있었을 텐데 네. 넥슨에는 어떤 매력이 있었길래 넥슨을 선택했는지 궁금하고요.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네. 넥슨에서 좋아하겠네, 이제. 많은 개발자들이 자기 네. 커리어를 네. 확장하기 위해서는 이직을 해야 되는데 네. 이직을 할 때 어떤 점을 보면 좋을지 알려주실 것 같아요. 그거는 사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한 번 더 와야 될 것 같은데 이 세션 말고 다음 세션이 이제 그 아까 봤던 456 이렇게 프로젝트 관리, 팀 관리, 프로세스 관리라는 주제만 가지고 한 1시간 반을 떠드는 게 있어요. 그 안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일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니면은 뭔가 이게 사회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은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같이 하니까 뭐 이런 게 좀 티피컬한 이유일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 일을 하는 이유는 세 가지인데 하나는 재밌어야 돼요. 내가 그걸 하는 게 재미없으면 물론 이제 몸은 힘들 수도 있어요. 마음은 힘들 수도 있어. 막 스트레스 만방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뭔가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아침에 눈 떠서 회사 가는 게 재밌는 거예요. 뭔가 좀 몸은 무겁지만 마음은 즐거운 그런 마음이 있어요. 뭔가 도전내는 막 그런 야 이걸 꼭 풀고 싶다. 게임할 때 그러잖아요. 막 죽으면 막 짜증 나잖아요. 그래서 또 하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이죠. 그러니까 힘들어도 그런 재미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배워야 돼요. 거기서 내가 뭔가를 배우면서 발전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계속 배워야 발전하는 거지. 세 번째는 이 모든 걸 하는 이유가
갑자기 인생 철학으로 가는데 사람이 살면서 사실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인생의 비전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회사가 비전이지. 그러니까 저도 20년 후에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30년 후에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뭐 그게 간단하게 돈 벌어서 집 산다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장가 가고 싶다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냥 뭐 이대로 안전하게 회사 다니는 걸 수도 있고 하여튼 뭔가 목표가 있잖아요. 그 목표를 이루는데 이 회사가 도움이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비전을 향해서 가는데 이 회사에서 내가 하는 게 도움이 되냐 그거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서 갑자기 이야기했다가 박근혜한테 쿠데타를 당할 수도 있어서 이런 거 Q&A는 안 나간다고 믿고 그 저의 꿈은 통일되면 북한 가갖고 컴퓨터 학원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이렇게 김일성 종합대학 나온 사람들이 뭐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저 중국 게임 회사 가서 막 2만 불씩 받으면서 일한대요. 그러니까 좀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김일성 종합대학 나온 컴퓨터 전공한 사람도 모아서 프로그래밍 가르치고 이런 거 다 가르쳐서 훌륭한 소프트웨어 회사 만들어 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이제 우리가 만들어 줄게 윈도우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받아내 가지고 만들고 어쨌든 그런 꿈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 같은 거에 되게 관심이 많고 이렇게 강연 같은 데 관심이 많고 그리고 굉장히 젊은 대학생들하고 하는 것도 많고 그리고 그런 거를 위해서 미국에서 계속 일을 하지 말고 한국에 가서 좀 더 활동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한국에 오면서 넥슨의 젊은 개발자들이 많고 또 굉장히 세계로 나가니까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일도 뭐 게임 회사니까 재밌고 그리고 넥슨이 아내가 굉장히 다이나믹해요. 사람들이 막 변화가 많고 좀 이렇게 관료적이지가 않거든요. 굉장히 열려있고 같이 막 자연스럽게 많이 해보더라고요. 그래서 만나봤는데 굉장히 일하는 것도 재밌어 보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해가 블리자드에서 해왔던 쪽의 일과 다른 쪽 일을 이쪽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더라고요. 제가 했던 거는 약간 클라이언트 쪽 이런 쪽이었다면 이쪽은 좀 서버 쪽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일 말고 다른 일을 해볼 수도 있고 일하는 사람들도 재밌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다른 일을 해보면 성장을 하고 그리고 내가 결국 하고 싶었던 교육이라든지 뭔가 젊은 사람들하고 일해보고 예를 들면 미국에서 미국 애들하고 영어로 일하는 게 북한 가서 컴퓨터 학원 하는 데 도움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한국에서 활동을 하고 거기 젊은 개발자들하고 네트워크도 쌓고 여러 가지를 고민한 다음에 했죠.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는 직장이 만일에 근데 여기 주의하셔야 될 거는 재미가 없고 배우는 게 없고 뭐 나의 비전과 도움이 안 된다 뭐 나가면 이런 회사가 바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지금 마누라가 이런 게 안 된다 그러니까 확 이혼한다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여자가 갑자기 나한테 오고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회사를 그렇게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왜 저한테 그렇게 안 하고 나왔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답을 못하지만 브리자드는 워낙 커서 5천명 회사를 제가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11년이나 있었으니까 어쨌든 지금 일이 재미없다면 그걸 좀 재미있게 하는 거를 고민하셔봐야 되고 내가 거기서 안 배우고 있다면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나의 비전과 관계가 없다면 관계 있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셋 중에서 뭐 두 개나 하나만 돼도 충분히 잘 다닐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세 개 다 안 되고 어떻게 해도 이걸 바꿀 방법이 없다. 그럼 어쩔 수가 없지만 그래도 안을 바꾸는 게 그런 회사 찾는 것보단 더 쉬워요. 왜냐하면 아내를 바꿀 수 있으면 어떤 회사 가서 또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아내를 바꿀 수 없어서 딴 데를 가잖아요. 갈 땐 좋았어. 갈 땐 좋았는데 한 달 지나니까 똑같이 나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바꿔야 되잖아요. 결국은 다시 주제는 저한테 오는 거예요. 제가 날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날개가 있어야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거지 이 회사가 그게 아니라면은 딴 데 가도 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계속 바꾸려고 노력해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 재미와 공부와 비전 회사 생활에 좀 의미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열정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엔지니어라면 계속 공부를 하고 배워야 되는데요. 문제가 너무 재밌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런 경우에 제가 두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재밌는 게 너무 많을 때 어떻게 집중을 선택을 하고 집중을 할지 그리고 그걸 선택을 했을 때 내가 이걸 잘 선택한 건가 하는 불확실성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떨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두 번째 질문부터 답변하겠습니다. 저는 갑자기 이제 퀀텀 이론 이렇게 가는데 지금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어차피 선택은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제가 이거 짜장면을 먹냐 짬뽕을 먹냐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짜장면을 먹었을 때 행복했을 나와 짬뽕을 먹었을 때 행복했을 나를 비교할 방법이 없어요 세상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모든 선택은 그 선택 이외에 다른 상황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미 우주에 시간은 한 축이라서 사이비 정보 쪽으로 되는데 지금 시간은 한 축이라서 그 다른 하나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과거에 이랬더라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하신 선택은 그냥 최고의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유일한 선택이었고 그걸 선택한 거예요. 그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서 내가 어느 걸 공부해야 되느냐 그냥 마음에 드신 거 고르시고 그거 공부하시고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됐든 안 됐든 어쨌든 이건 거지 그거를 뭐 옆에 거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건 있죠. 최선을 다했냐 안 했냐 내가 이걸 선택하고 나서 쭉 노력을 했는데 충분한 노력을 안 했다 이거죠. 저는 그래서 이제 이거 말고 좀 약간
인생 강좌 그런 강연도 가끔 나오거든요. 이제 열심히 사는 법 그래가지고 뭐 사회에서 성공하는 법 이렇게 개발자 말고 그냥 일반 강연도 가끔 하고 그러는데 거기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이렇게 100m 달리기를 해요. 근데 100m 달리기 다 하고 나서 막 나 숨 하나도 안 차고 한 바퀴 더 뛸 수 있는데 의미가 없죠. 100m 달리기는 다 하고 쓰러져 기절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저희도 살 때 최선을 다해서 살고 야 진짜 원 없이 뛰어봤다 그러고 끝을 내야지 아 뭔가 미적지근하게 살아봤어 그럼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막 오늘 회사에서 일하고 이거 강연하고 집에 가면 뭐 유럽하고 채팅해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일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사는 거 싶어요. 막 일하다가 진짜 에너지가 다 떨어져서 늙어서 딱 죽고 싶지 그냥 안 해본 것도 많고 뭔가 아쉬운 것도 많은데 그러긴 너무 싫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최선이죠. 최선 이거는 뭔가 그 결과가 아니라 그냥 과정 최선. 그리고 첫 번째 질문으로 뭐를 공부해야 되냐? 그거는 그냥 트렌드를 보세요. 그냥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주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특별히 좋아하는 주제가 있으면 그걸 계속 공부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그냥 예를 들어 구글링에서 많이 나오는 주제. 예를 들어 고를 했더니 페이지가 뭐 5만 개가 나오고 파이썬을 했더니 뭐 50만 개가 나온다. 그럼 파이썬 공부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남들이 선택한 게 그래도 안전한 초이스일 수도 있죠. 내가 부득불 그게 아니라면 그것도 좋아요. 하지만 남들이 많이 공부하는 걸 공부하는 게 그나마 안전한 거죠. 식당 가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남들이 많이 시키는 거 시키면 맛있는 거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변 사람들에 그냥 추천을 받아서 그냥 적절한 하나씩 골라서 그냥 뭐를 공부하냐는 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얼마만큼 나한테 소화를 시키냐가 중요한 거지 그거를 고르냐 저걸 고르냐 별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하실 분이 없을 줄 알았더니 예 네, 안녕하세요. 저 외국 쪽도 이제 팀장 분이 많으시고 이제 국내에서도 팀을 꾸리셔야 되는데 어차피 뭐 육성을 하거나 이제 비전 주는 다 똑같은 걸 것 같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을 움직이는 그 모멘텀 같은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외국이 다국적인 그 사람들하고 대할 때하고 한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약간 차이가 있을 텐데 어느 점을 더 신경을 쓰시고 아니면 이런 부분이 정말 중요하더라라고 다른 팀장들한테 조언을 주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아까 그 비전에서 이야기했었는데 결국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찾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원하는 걸 찾고 그 사람이 그거를 깨닫게 해야죠. 보통 원하는 게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더 일하기 힘들고 뭔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 원하는 게 지금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제품이나 쓰고자 하는 기술이나 움직이고자 하는 방향이나 그런 거 하고 맞으면은 제일 좋은 거고 그게 안 맞다면은 맞도록 노력을 해봐야 되고 아무리 해도 그 사람이 원하는 것과 팀이 원하는 게 맞지 않다 그러면 사실 그거 빨리 갈라서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억지로 하면은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방향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재밌게 일하는 게 최고고 그 방향이 100% 맞지는 않겠지만 각자 다른 방향으로 가겠지만 그거를 이제 조금씩 틀어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는데 그걸 조금씩 틀어서 결국 모이게 하는 아까 뭐 리모트로 일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원하는 거를 다 모아서 이 회사에서 이 팀에서 만들고 싶은 제품하고 연결시켜주는 거죠. 결국은 그 얼라인먼트 시켜주는 게 사람들 이야기를 다 듣고 그 사람들 원하는 걸 찾고 이 팀에서 만들고 싶은 걸 이야기하고 그 두 개의 상관관계를 조금씩 찾아나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렇게 디스커션, 토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게 있는데 토론이라는 거는 두 사람의 차이점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의 공통점을 발견한대요. 그러니까 둘이 아무리 다른 이야기를 해도 찾아보면 한 1%는 똑같은 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살을 붙여 나가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면서 신뢰를 쌓아가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 새 팀원이 왔다. 그러면 그 팀원이 원하는 거 어딘가에 구석재는 분명히 겹치는 게 있어요. 그걸 조금씩 붙이면서 서로 신뢰를 쌓아가면서 점점 키워가는 거죠.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모되는 작업이지만 그래도 성공적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걸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팀 규모가 커지면 예를 들면 100명 팀을 만든다. 그러면 혼자서 100명을 다 못하죠. 그럴 때는 뭐 팀장 10명하고 하고 그 10명이 각각 또 10명한테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 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강연을 찾은 이유 중에 이 질문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비개발자 출신의 스타트업 기획자가 이제 개발자들과 함께 업무를 진행을 할 때 바람직한 어떤 프로세스라든지 아니면 갖추어야 될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일단 개발자가 기획자를 이해하기 좀 힘들고요. 이건 솔직히 개발자들은 사람보다 기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못 읽어요. 그러니까 사실 슬프지만 현실이라 그냥 개발자들은 좀 말이 안 통한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기획자가 이 개발자들의 마음을 좀 읽어줘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기획자 잘 이해하는 개발자는 굉장히 드물어요.
근데 개발자 잘 이해하는 기획자들은 있고 그 사람들은 성공을 해요. 그러니까 그 개발자들의 마인드셋, 예를 들면은 뭐 1 더하기 1은 2다라고 생각하지만 개발자들은 갑자기 1 더하기 1은 뭐 H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엉뚱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발자들이 왜 저런 식으로 개발하고 뭘 만들고 싶은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문화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그래서 기획자들이 밖에 떨어져 있는 팀이 있고 같이 들어가 있는 팀이 있잖아요. 근데 같이 들어가 있는 팀을 저도 선호하긴 하는데 이유는 옆에 있어서 같이 앉아서 봐야 돼요. 그 사람들의 문화를, 코드를, 컬처를 보면은 더 의사소통하기 쉬워지는 거죠. 결국 그 기획자가 이 개발자들을 많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획을 그 사람한테 팔기가 좋은 거죠. 결국 그 개발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줘야 되거든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 기획자는 자기 마음대로 그림 다 그리고 개발자들은 그냥 자기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드는 거 아니냐. 딱 망하는 회사죠, 이게. 이 개발자들이 뭘 만들 수 있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정확히 이해한 기획을 주고 또 이 기획자가 준 거를 열심히 만들고,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 드니까. 근데 그 의사소통의 시작은 기획에서 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획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어렵지만 그 개발자들의 이렇게 마인드셋을 한번 이해하시고, 그러니까 코딩을 공부하라 이런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마음속의 자세로 한번 보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굉장히 오래 걸리긴 한데 그래도 꽤 오래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의 이제 머리 위에서 놀 수 있어요. 기획자가 이렇게 탁 하면 개발자들이 막 그 강아지가 이렇게 뭐 고기 쫓아가듯이 막 쪼르르 가서 이쪽 가고 재밌어요. 기획자가 이렇게 하면 개발자들 우왕좌왕하는 거 보는 게. 근데 그 단계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뭐 블리자드 같은 경우에는 게임팀에 예를 들면은 뭐 테크니컬 디렉터, 개발자의 왕이죠. 그리고 뭐 프로덕션 디렉터, 이렇게 개발 관리죠. 그리고 아트 디렉터가 있고 이제 게임 디렉터가 있는데 이 네 중에서 제일 제우받는 건 어떻게 보면 게임 디렉터예요. 그 디자인을 하는 사람인 거죠. 기획을 하는 사람이 사실 제일 중요해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기획은 석세스 메이커라고. 이 사람들이 없으면 성공을 못해요. 망하지도 않겠지만 성공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게임 회사들은 기획에서 출발해요. 좋은 기획자가 있고 거기에 그 기획을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는 엔지니어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같이 굴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덕트 매니지먼트가 들어가고 또 아트가 들어가고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기획에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부심을 가지는데 더 노력을 해서 개발자들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연 이걸로 마치도록 했고요. 인사하실 분이나 지금 나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빨리 갑시다. 시간 늦었어. 어디 뭐가 늦었어? 몇 시에 끝나는 거?